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환자, 그리고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 등이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 결핵과 관련된 일부 항목의 경우 보험 적용 요양급여 비용의 5%만, 나머지 질환은 보험 적용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중증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되면 의료진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원무팀에서 서명 후 EDI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는 원무팀에서 서명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무팀에서 서명 후 EDI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메일이나 SMS로 산정특례 등록을 통보해드립니다. 진료비 경감 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이 초과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신청하시더라도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확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수술일을 포함하여 입원 기간 중 최대 30일, 그리고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화상 질환으로 확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산정특례는 질환별로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산정특례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재등록 여부 안내문이나 병원에서 발송된 SMS를 참고하셔서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암 환자 재등록. 암 환자의 경우 등록 후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재발, 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먼저 의료진으로부터 재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처음 등록 때와 같은 방법으로 원무팀을 방문, 산정특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중증 화상 환자 재등록.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산정특례 적용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진료 연장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증 화상은 재등록이 되더라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만 산정특례 기간이 연장되므로 총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